두피가 이렇게 껍질 부분이 남아있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요거는 네. 가공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국산과 한번 네. 비교를 해볼게요. 국산이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커요. 야, 이번엔 고사리! 고사리! 둘 중에 어떤 게 국내산이고 어떤 게 수입산일까요? 저쪽 짙은 색이 국내산, 요게 수입산. 그 이유는? 네? 그 이유는? 아, 찍었어요. 찍었어요? 보세요. 비교를 해보세요. 이거는 이게 국내산이 이런 걸 갖다 놓는 데가 어디 있어요? 색깔이 너무 빨간데. 아니요. 그저 고사리 사러 가면 항상 이게 있었고 아는 분이 선물해 주셨는데 이 색깔인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은숙 변호사가 살림을 못하고 예? 잠깐. 저거 국내산이면 어떡할래요? 예? 국내산이면 어떡할래요? 국내산이면 그냥 제가 가져가시면 돼요. 신은숙 변호사 아들 됩니다.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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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들. 자 이게 국내산. 우린 이게 국내산. 하나, 둘, 셋. 아들이네요. 아들. 아닌데? 아 이상하다. 야, 비교 좀 해보세요. 네. 고사리는 뭐 수입도 요 국산하고 비슷한 색깔의 고사리의 유행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고사리는 우리나라 농민들이 채취하는 방식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수입은 수출을 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생산을 해서 이제 낫이라든지 도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뱁니다. 네. 뱉어 오기 때문에 이 밑둥이 깨끗하게 절단되는 흔적이 있습니다. 아, 좀 그리고 또 이제 수입되는 과정에서 뭐 이제 포장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입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고요. 이빨이 여기 좀 이렇게 약간 좀 선명하지 않게 떨어지고. 네. 네. 그런데 그에 반해서 국산은 우리나라 농민들이 야산이라든지 직접 이렇게 손으로 채취하는 경우가 뜯어서. 많습니다. 예. 꺾는다 그러죠. 고사리 꺾는다 그러죠. 그 꺾인 흔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 진짜 그런데. 예. 아하. 요 흔적을 보고 이제 구별을 하시면 가장 쉬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죠. 보니까 여기 이파리도 꽃도 많이 살아있네요. 선생님은 어떻게 구분하세요? 국내산하고 수입산? 저는 칼라 보고 많이 아는데요. 칼라가 일단 색깔. 진해요. 그리고 이제 저기 수입 같은 경우는 대형 뭐 이런 데다가 담가 놓잖아요. 그러면서 첨가제도 조금 간혹 들어있을 수가 있어서 색이 일단 조금 옅은 경향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수입은 거의 뿌리 부분도 절단을 확실히 해오고요. 그다음에 흙도 묻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당근 같은 것도 깨끗이 씻어 있는 게 대부분. 그렇군요. 대부분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우리 가장 정말 제생품 중에 1위를 꼽히는 우선 육류부터 보겠습니다. 소갈비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게 국내산. 이게 국내산 닭 선생님? 네. 저도 이런 이거요. 거를 저도. 많이 얻어먹어보고. 이런 걸 많이 얻어. 저는. KBS.